서울의과학대학원 석박통합 1년차 정진실입니다. 여러분들께 제 일상의 이야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는 처음에 20살 때는 생명화학공학과에 입학해서 학사를 졸업하였고, 이후에는 이제 경북대학교 외과대학으로 편입을 해서 이제 의사 면허를 따게 되었습니다. 이후에는 이제 삼성서울병원에서 1년간 인턴을 한 다음에 5년 만에 다시 카이스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. 사실 카이스트 학부를 졸업하고 갈 때는 다시 돌아와서 연구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. 의대 졸업하고 면허를 땄을 때는 최소한의 이제 임상 경험이라도 이제 갖고 어떤 선택을 하고 싶어서. 저항성이 있는 그런 환자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, 리포어도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. 그리고 또 환자 입장에서는 이 프로텍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교적 작은 또 다들 처음이었겠지만 로테이션을 이렇게 1주차씩 해보니까 어때요? 저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지금 아니면 다양한 랩을 돌아볼 수 있는 때는 없으니까. 네. 생각보다 분위기나 연구실이나 그게 되게 다르더라고요. 학회라는 게 배우러 가는 것도 좋지만, 저도 이제 대학원 생활하면서 물론 학회들을 이미 가봤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조금 리프레시도 되고, 가서 또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다른 분야 사람들도 만나고, 포스터 발표하면 뭐 질문하면 좀 디펜스도 해보고 그러는데 너무 좋을 것 같은데. 지금은 랩 미팅 끝나고 실험실로 이동하는 중입니다. 저는 이제 1주차랑 2주차는 소마틱 로테이션에 관련된 연구실에서 랩 로테이션을 돌았고, 지금 3주차 때는 후성 유전학적으로 어떤 툴을 만드는 연구실에 와 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1주차에 돌았던 이제 소마틱 로테이션 하는 랩의 교수님과 함께 하기로 지금은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. 제가 이제 연구를 하고 과학자가 되고 싶었던 거는 고등학생 때부터였어요. 학교 선배님을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하는 강연 같은 게 있었는데, 그래서 그때 처음 이제 이공계 대학교라는 게 어떤 시스템인지 알게 되었죠. 딱 보자마자 저는 저런 학교에 가야겠구나. 일단 처음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, 한 번은 그 서울대 화학과 교수님께서 오셨었어요. 그래서 연구란 어떤 것이고 너희들이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, 그런 강의를 하셨는데, 그때 또 굉장히 크게 감명을 받아가지고 고등학교 때 최종 목표가 이제 카이스트 가서 연구를 하는 것, 그렇게 돼서 이제 저는 입학을 한 게 된 거죠. 제가 전반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거는 이제 퍼스널라이즈 메디슨이라고 해서 환자 개개인에 맞춘 어떤 치료를 하는 그 방법이나 아니면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게 제가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예요. 주영석 교수님, 이번에 연구실로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대면 한 더 쏘는 거네? 아니요, 제가 맞을 것 같은데. 제가 언제지? 밥 먹고 들어가는 게. 너무 어색한데? 휴가 장난이 아니야. 휴가 너무 예쁩니다. 저희 어디죠? 오늘 저의 하루 어땠나요?
지금까지 저의 일상 이야기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